네, 안녕하세요. 서울 필치과의 박병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전화 케이스에서 가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자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상악과 하악에 RPD를 사용하셨던 분인데요. RPD를 사용을 어떤 이유로 중단하신 이후에 교합이 무너져 있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을 제가 가이드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서 원내에서 제작을 해서 전학 수복을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우선 이런 환자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버티컬을 어떻게 이제 옮기느냐는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제가 처음부터 임플란트를 계획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구강 데이터를 따로따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메쉬 믹서라는 오픈소스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서 이런 왁스림을 통해가지고서 교합을 잡아주고 위치를 잡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환자분을 이제 식립을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악은 일단 임플란트를 식립할 계획인데 33번, 4번, 6번, 7번, 그리고 43번, 4번, 6번, 7번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케이스에 대해서 디자인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가이드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시고요. 페이션트 리스트에서 환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만든 다음에 New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다이콤 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환자의 CT 파일 중에서 이런 다이콤 파일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아무거나 눌러가지고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CT가 이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상악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하악 데이터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제가 상악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치아를 배열할 건데 이거를 하나씩 선택하게 되면은 나중에 배열시킬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룹화 시켜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네 개를 한 덩어리로 나중에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풀케이스를 디자인하는 경우에는 이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번과 7번을 한 덩어리로 묶을 거고 2번과 2번을 한 덩어리로 묶고 3번, 3번을 별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위쪽 같은 경우에는 홀을 뚫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파란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임플란트 픽스처가 선택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하악 같은 경우에도 7번부터 4번은 한 덩어리로 이렇게 클립을 한 상태에서 좌클릭을 한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놓게 되면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2번도 한 덩어리로 선택을 하고요. 4번부터 7번을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끈 다음에 나머지 3번과 3번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을 부분인 여기 5번 부분, 그다음 2번, 1번, 1번, 2번 부분에 버튼을 꺼주면 됩니다. 위에도 다시 한번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자, 가장 먼저 할 것은 이제 CT 데이터하고 우리 스캔된 데이터를 정합을 시키는 건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메쉬 믹서에서 이 하악의 위치를 하악과 상악의 위치를 그 오픈 소스를 이용해 가지고서 배열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CT와 정합을 시작하면 되고요. 정합하는 방법은 이제 3점 정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매뉴얼로도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토 기능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고서 정확하게 잘 정합이 되는 편이어 가지고요.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정합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합이 끝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확도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악에서도 왼쪽 위에서 상악을 선택한 다음에 똑같이
자동 정합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정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정합이 이제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정밀도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하신다면 이렇게 매뉴얼 버튼을 통해 가지고서 미세한 조정도 가능합니다. 미세한 조정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버튼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미세하게 이동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갔다고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고요. 우선 제가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요 파노라마 뷰를 맞추는 건데요. 이렇게 치아 부분을 가져온 다음에 치아나 앞골 쪽으로 온 다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파노라마 뷰를 그리는 기능도 있지만 저는 수동으로 하는 걸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위치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XR 뷰에 있는 이 아치를 그리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클릭을 반복해서 간단하게 파노라믹 뷰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오토 정합보다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고요. 이게 훨씬 시간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치조 신경을 그리는 거는 이 오토 기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서 저는 하치조 신경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이 하얀 버튼은 세 가지가 뭉쳐져 있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한 장으로 합쳐진 그림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비교적 정확한 신경관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차원적으로도 위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케이스에 있어서 저 구치부에서 신경관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이런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이제 치아를 위치시킬 건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합치가 되는 상악부터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룹으로 묶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 덩어리로 위치를 시킬 수가 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가 좀 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따로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부터 7번 한 덩어리로 위치시키고요. 23번도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번대도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렇게 풀케이스인 경우에 지금처럼 치아가 있으면 좋지만 치아가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미드라인을 이제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드라인을 맞추고 이 그리드 기능을 켜가지고서 이렇게 격자 무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대칭적인 위치를 잡아가지고 치아를 배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에서는 지금 자연 치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실 때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치아 삭제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이용하셔가지고서 좌클릭을 이렇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변 부분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삭제를 해주고요. 마지막에 이 파란 버튼 두 개를 이제 연결해주게 되면 점을 연결해주게 되면 이렇게 삭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서 요 가운데 버튼 누르게 되면은 형태를 이제 트리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없어진 부분을 이런 부드럽게 하는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다듬어 가지고 어느 정도 형태를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치아를 발치한 부분을 다듬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치아가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발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파란 점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치아가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다듬기 위해 가지고서 요 프리포밍에서 물방울 모양 있죠? 요 버튼을 이용하셔가지고서 다듬어 주시면은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치아를 삭제하는 부분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픈소스인 메쉬 믹서를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지금은 디지털 가이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기능이 소프트웨어 자체로 이미 내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치아 배열을 어느 정도 막 진행을 또 하겠습니다. 3분의 위치도 잡고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요. 파란 버튼은 경사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노란 버튼은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작게 만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크기를. 20번대도 위치를 이런 식으로 아치 모양에 맞춰가지고 대합치 위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환자분은 상악이 굉장히 많이 돌출이 되어 있던 분이셔가지고 원래 갖고 있던 치아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이제 넣어서 배열을 해줄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치축과 구치부와 전치부의 관계를 잘 보고서 위치를 시켜주면 되고요. 상악 전치가 조금 크기 때문에 크기를 조금만 줄여서 이렇게 가로폭과 세로폭을 이런 식으로 노란 버튼을 이용해 노란 단추를 이용해 가지고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상악의 위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하악을 눌러가지고 하악 치아의 위치를 배열해 보겠습니다. 하악을 누르게 되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룹화 시켰던 사전치가 지금 한 덩어리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 부분에 위치를 시키고요. 33번은 이제 이쪽 부분에 위치를 시키고 4번부터 6번, 7번까지 위치를 시키고 반대편도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고요. 치아를 이렇게 축을 이용해가지고 구치부의 관계를 보면서 배열을 해주면 됩니다. 반대편도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켜가지고 잡아가야겠죠. 전치부도 축을 파란 버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가지고 위치를 시키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3번 위치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위치를 시키면 됩니다. 이 정면과 측면을 한 번에 확인하시려면은 요 위에 있는 이런 직육면체를 이렇게 눌러가지고서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밑에서 볼 수도 있고 옆에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클릭을 통해서 회전시킬 수도 있지만 위에 만들어져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악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치아를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할 때 제거할 치아를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 연결을 해주고요. 반대편도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만약에 점이 잘못 찍혔다 그런 경우에는 요 컨트롤 G 버튼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하단에서 이렇게 되돌리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치아 삭제가 완료가 됐고요. 조금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친 부분이 없도록 좀 다듬어 주고요. 이쪽도 이렇게. 강도와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듬어주면 되고요.
자, 이후에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적용을 시켜주고요. 이제 치아가 사라졌으니까 더 위치가 잘 보이죠? 이제 여기 이 상태에서 치아 위치를 조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우리가 최종적인 보철물의 어떤 위치나 형태 같은 것들을 사전에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가이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단순히 수술만을 위한 방법 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 보철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이런 정도로 이제 디자인을 완성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픽스처의 위치를 개개 치아별로 설정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이 표에 픽스처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 케이스에서는 제가 브라이트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47번부터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47번에 브라이트 임플란트를 선택하고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운데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되거든요. XR 뷰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픽스처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신경관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조금 짧은 임플란트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본레벨 중에서도 이렇게 베벨이 있는 형태의 임플란트를 제가 4.8에 7mm짜리를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플레인에서 이런 식으로 픽스처를 신경관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비교적 안전하게 위치를 잡을 수가 있고요. 46번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브라이트에 케이스는 티슈 레벨로 식립을 하겠습니다. 티슈 레벨로 식립을 하고 9mm짜리를 한번 위치를 시켜볼 거고요. 다시 XR 뷰에서 이렇게 픽스처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너무 긴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짧은 임플란트로 이렇게 신경관까지 거리가 한 번에 저희가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손쉽게 이렇게 위치를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바꿔서 식립을 하면 될 것 같고 다시 44번 또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44번은 브라이트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 선택하고요. 볼폭이 여유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직경은 3.8짜리로 하고 길이는 9mm 정도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축을 조금 틀어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어줘야겠네요. 뼛속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키고요. 다음 43번 치아를 선택한 다음에 43번도 브라이트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선택하고요. 3.8에 이번에는 조금 긴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치 즉시 식립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APX에서 고정 얻을 수 있도록 제가 11mm짜리를 한번 심을 볼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위치상에서 어딘가에 부딪힌다거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될 수 있도록 위치를 조금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버컬 쪽에는 이제 스레드가 노출될 수 있고 여기 뼈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CT상에서는 얇은 뼈는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뼈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에 이제 본그래프트 수술식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44번이 조금 붉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조금 틀어주고요. 그리고 치축은 지금 44번이 더 예뻐 보여서 제가 이 43번을 치축을 동일하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요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른 다음에 기준이 되는 픽스처를 먼저 누르면 됩니다. 44번 부분을 기준으로 딱 잡아주면은 색상이 녹색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43번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화면 좌측에 보시는 이 파노라마에서처럼 이렇게 치축이 바뀐 것을 평행하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조금만 더 이 상태에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조금 더 틀고 싶으면은 다시 버튼을 해제시킨 다음에 개별 치아를 위치를 조금씩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번대 디자인이 거의 다 끝이 나가고 있고요.
3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3번. 33번도 브라이트 임플란트의 티슈 레벨. 제가 신입을 할 거고요. 픽처 길이는 마찬가지. 여기도 발치 즉시이기 때문에 조금 긴 임플란트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에이픽스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금 근심 쪽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 아까와 마찬가지로 33번 기준으로 33번을 기준을 설정해 준 다음에 34번 자리 픽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픽처의 각도가 평행하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를 잡은 이후에 34번의 디자인, 픽처를 선택하고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슈 레벨로 신입을 하고 여기도 얇은 3.8에 여기는 한 9mm 정도로 한번 신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mm를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 뒤쪽에도 지금 36번과 7번도 이 34번과 평행하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측 위에 이 버튼 있죠. 여기 Synchronize Picture Gradient라고 써있네요. 이 버튼을 누르고서 기준을 잡아주고요. 34번을 그 이후에 35번. 클릭해 주시고 36번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 픽스처의 방향 자체가 평행하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해제해 준 다음에 36번을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브라이트의 이 경우는 지금 이 케이스는 신경관과의 거리가 가까워 보여가지고 본 레벨로 신입을 하고요. 제가 4.8에 7mm짜리로 신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여유 있게 짧은 걸 심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37번도 브라이트의 임플란트의 티슈 레벨을 베벨이 있는 티슈 레벨을 선택해서 7mm짜리로 본 레벨에 베벨이 있는 걸 선택해서 4.8에 7mm로 디자인 해보겠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좀 가지고 올라와야 되죠. 가지고 올라와서 신경관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트 4.8에 7mm 같은 경우에는 이 스무스 서피스가 약 1.5mm 정도가 있기 때문에 러프 서피스가 잠길 수 있도록만 신입을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신경관이 가까운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경관의 거리가 아주 가깝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 임플란트 플레인 이 화면에서 이렇게 세이프티 영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버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눌러보시면은 신경관과 얼마나 가까운지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지난번 변수환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거리를 재는 툴을 이용해가지고도 거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를 좀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2mm 정도 이렇게 띄워가지고 임플란트를 위치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어느 정도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케이스인 경우에는 저희가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은 이게 많이 흔들림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앵커핀을 또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우측에 보이는 이 앵커핀 이 버튼 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앵커핀을 추가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앵커핀 추가하는 버튼을 누르고요. 이런 식의 마우스 커서에 지금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앵커핀을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위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네요.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앵커핀을 가운데 정도의 하나 정도를 이렇게 위치를 시켜서 나중에 수술할 때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이쪽 이 정도에다가 위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이제 디자인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할 때 일반적으로 그 슬리브가 없는 넌 슬리브 타입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슬리브를 붙이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넌 슬리브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픽처 요 치아 번호에서 넌 슬리브를
다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6번도 넌슬립으로, 4번도 넌슬립으로, 3번도 넌슬립으로, 그리고 40번대도 이렇게 또 똑같이 지금 넌슬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43번이 빠졌네요. 네. 넌슬립으로. 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디자인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이드의 외형을 이제 그려줄 수가 있고요. 가이드의 외형을 그려주기 전에 우선 언더컷 부분을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언더컷으로 만들 부분을 삽입너를 결정해가지고서 설정을 해주고요. 먼저 이렇게 눈그림을 설정을 해주고 그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가이드의 외형을 디자인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홀까지 포함해가지고 디자인 해주면 되고요. 다음과 같이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이드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디자인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대로 환자 입에 넣어줘도 되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에서 직접 3D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이 강도가 덴티움사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보다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태치먼트를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바 같은 것을 붙여주거든요. 바를 붙여가지고 강도를 조금 보강해 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를 보강할 때는 우측에 보이는 이런 Add 버튼 누른 다음에 두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포인트 잡아주시면은 이런 바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가이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가끔 보면 이제 드릴링 할 때 이런 가이드가 이제 낭창낭창 거리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위치시켜가지고서 이거를 어플라이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가이드 디자인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이드가 비슷한 게 여러 개 있다 보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이름도 좀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부분을 넣어가지고서 이것도 음각으로 할 건지 양각으로 할 건지 이것도 지금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보이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넣고 이런 식으로 위치시켜가지고서 가이드가 이제 뒤바뀌지 않도록 간혹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위치시켜주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이드 내에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양각보다는 음각으로 새기는 걸 더 선호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를 세이브 해주시고요. 출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술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제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케이스를 환자에게 이제 수술을 했었었고요.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환자분을 제가 이제 실제로 가이드한 걸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제가 가이드 디자인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발치된 형태를 하나 만들었었고요.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만든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치아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정확하기 때문에 아까 신경관과 가까웠던 그런 부분에서는 발치하기 전에 먼저 요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만드는 걸 이용해가지고 식립을 해줬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 전체 가이드를 이용해가지고서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이 끝난 직후에 이제 구강내 사진이고요. 이렇게 힐링 어버트먼트이면서 스캔할 수 있는 요 제품 이용해가지고서 마무리 해줬었고 저희가 디자인했던 그대로 이제 임시차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강내 체결을 해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예, 오늘 이제 긴 시간 전학 케이스에 있어서 덴티움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선생님들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